몸신에서 골반에 대해서 방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골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반 모형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채널 A에서 방영하는 몸신에서 골반에 대해서 방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우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카테고리 1을 뭐 일반적인 골반 변형, 카테고리 2를 복합적인 골반 변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더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골반은 이렇게 두 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두 쪽에 골반이 있는데 제가 이걸 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쪽에 골반이 딱 대칭적으로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골반이 이렇게 완전히 종이짝을 비틀듯이 이렇게 틀어진 거를 골반 변형 1이라고 얘기합니다. 1.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거의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도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도 골반이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어요. 뭐 자세나 보행에 의해서 많이 틀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골반이 틀었다고 골반이 아프거나 허리가 다 아픈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고 이 골반대가 틀어지면 견갑대가 또 틀어져요. 어깨가. 어깨 높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척추에 측만이 생긴다든가 구조적인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반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 앞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를 골반 변형 1이라 그러고 주로 이제 앞쪽으로 나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가면 이 골반이 앞쪽으로 낑기다 보니까 이 낑기면은 요 옆쪽을 잡아주는 중둔근이라든가 대퇴근막장근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다리가 좀 무거워지거나 좀 고관절이 자꾸 찝히거나 고관절 주위에 불편감이 많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골반 변형, 고관절 앞이 아파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반 변형 1, 이거는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 들어간 부분을 좀 뒤로 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빼기 위해서 이게 이 블럭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는 뭐 수건을 이용했지만 실제로 이런 블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체규에다 수건을 싸서 골반 앞을 받치는 걸다 일형 같은 경우는 그러다 받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앞으로 나갔다면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갔다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중둔근 약하고 이쪽 다리가 무겁고 이쪽 다리가 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고관절이 있는 데다 대는 거죠. 자, 이걸 좀또 비틀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편하게 10분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좀 좋아질 때까지 계시면 좀 되고 뭐 하루에 다 되진 않습니다. 잘 그렇지만 편하게 계시면 상당히 골반이 편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일형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복합 으로 된 걸, 그걸 2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형은 보통 누구나 있지만 순간적으로 1형에다 2형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쪽은 좀더 앞으로 간 거고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간 건데 빠질 때 골반 변형 2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뒤로 빠진 거잖아요. 빠지면은 이제 그때는 주로 허리 통증이 오고 이제 허리 통증이 오면서 그쪽 다리가 좀 짧아지고 갑자기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듯이 좀 아픈 경우가 있고 그거는 좀 심할 때 얘기지만 슬쩍 허리가 아프면서 갑자기 뭐 삐끗했어요.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뒤로 빠진 골반을 이제 바로 누워서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진 골반이 바로 누웠을 때 앞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관절에 놓는 거고 이쪽은 이제 장골릉 또는 이제 여기 후상장골 그게 이렇게 딱 놔서 바로 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10분이나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앞으로 좀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바로 누워서 이렇게 오랜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아까같이 골반이 낑기면서 틀어진 일형을 치료해야 되는데 원래는 동시에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잘 하려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같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빠진 거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책을 몇권 놓고 거기다 수건을 넣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힘을 완전히 빼고 모든 골반과 척추와 다리의 힘을 여기다 의지해서 이 지지대에 의해서 골반이
딱 눌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빠져 주변 근육은 빠지면서 골반의 모든 이런 받친 힘이 올라가서 골반이 바로 잡히게끔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졌을 땐 바로 누워서 빠진 쪽에 받치는 거고, 일형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낑겼을 때는 꼭 이런 경우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골반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픈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가 틀어진 게 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골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형과 2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육을 검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근육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면서 중등근이나 이상근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고, 댓글을 궁금한 부분 많이 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골반 변형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